자, 얼법상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 예? 아, 저쪽에서 신호 라이브 어쩌고라서. 자, 여러분, 문제 푸는 거 시작할게요.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 이렇게, 이번에 지방직 문제 훨씬 짧잖아요. 국가직 문제 문장도 훨씬 짧았고. 근데 뭐 짧다고 쉬운 건또 아니죠, 여러분. 꼭 짧다고 쉬운 건 아니에요. 뭐, 물론 길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길든 짧든 주어, 동사, 이렇게 챙기세요. 길든 짧든 주어, 동사 잘 챙기십시오. 그래서, I completed 그러면은, 옳은 걸 찾으라는데, I 다음에 completed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어때요? 맞아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ing 써야 되겠죠? 확실히 틀렸네요. 완성하다의 대상은 한일할 일? 하던 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수전이 연습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어때요? 할 거? 연습의 대상은 할거 아니면 한 거? 한 거. 연습이랑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ing를 써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서울시 9급, 서울시 9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다음에 even the Hilton Hotel chain is considering building a space hotel 했는데 일단 the Hilton Hotel chain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주어예요. 고유명사 앞에도 덜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is considering 했는데 고려하다라는 동사 다음에 뭘 쓴다고요? ing를 쓰는 거죠. suggest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거네요. 그다음 이거 보면 he managed to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어디서 경찰에서 나왔네요. manage to 다음에 ing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잘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manage to finish 이래야지. manage to에 이거 간신히 했다는 거니까 manage to 동사원형 써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거 보셨고.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법상 틀린 문제를 찾는데요. 그럼 바로 나오긴 했네요. She objects 다음에 뭐 해야 된다? To be가 아니라 Bing. 이렇게 하여튼 뭐 써야 된다고? be예요? bing이에요? bing. 자, object to 다음은 ing를 써야 되니까 요거는 맞네요. being asked out 하면은 요거 데이트 신청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by people at work 해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 데이트 신청 받는 것 받기 에 반대한다. 이렇게 읽어주셔야겠어요. 이거는 맞는 문장. 그다음 이걸 보면 The people's 이거 어때요? people의 s 쓰는 거? 민족들이라는 의미로는 돼요. 민족을 또 people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민족, 이민족, 이민족 이러면 거기다 쓸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people 해야 되지만 민족들이면 s 쓸수 있어요. 그다음 이거 시험 서울시에서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네요. 후에서 가로 열고 who inhabited 다음에 at 어때요? inhabit 다음에 at 쓴다 안 쓴다? 설명을 했는데도 천천해. 자, 그러면 reside 다음에는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쓰고 그다음 inhabit 다음은 안 쓴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답이군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don't respond. 여러분 respond 다음에 to를 써요? 안 써요? 쓰는 거예요. 이거 아까 설명 잠깐 했는데 answer 다음에는 안 쓰고요. respond 다음에는 쓰고 그래요. 예. 그래서 reply 다음에도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아까 여기 자료에 있지 않았습니까? 잠깐 한번 보죠. 아까 그 arrive 다음에 arrive하고 reach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랩이라도 얘기를 하는 게 나은 것 같네요. 거기 보시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그 arrive at 다음에 leave reside 얘기하고 reply respond 다음에는 to를 쓰는데 오른쪽으로 가시면 answer 다음에는 to를 쓰지 않는다. 그 얘기 있죠? 그렇죠? 예,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respond 다음에 to 쓰는 게 맞고 suspicious email request에서 이런 의심스러운 이메일 요청에 반응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they invented this game에서 이 게임을 개발을 했는데 before Columbus arrived in the new world에서 지금 이거 틀린 문장 고르라는데 여러분 before 다음은 먼저예요? 나중이에요? 나중이죠. 그러면은 요일이 먼저고 요일이 나중이기 때문에 원래는 먼저 이래는 had invented 이렇게 써주는 게 정식이죠.
이게 더 과거니까. 더 과거니까 헤드 PP를 쓰는 게 정식이지만 이걸 쓰지 않아도 누구나 이게 먼저고 이게 그 다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before라는 말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before하고 after가 나올 때는 더 과거라는 표시를 보통 안 해요. 그래서 양쪽 다 단순 과거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에요. before, after, as, soon as 이런 말 때문에 뻔히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since 다음은 단순 과거 쓰죠? 그때 이래로 그다음 지금까지 어땠다 하면은 그냥 since라는 말이 뭔전지를 다 알기 때문에 뭐 더 과거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before하고 after 때문에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인지가 뻔히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뭐를 잘 안 한다고요? head pp를 잘 안 써요. 뭐 쓴다고 틀리진 않지만 보통 안 써요. 근데 틀리게 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as soon as 있죠. as soon as 뜻이 뭐예요? 하자마자. 그럼 그 일을 하자마자 저 일을 했다. 이럴 때 as soon as가 먼저라고 거기다 head pp 쓰면 틀리다 그래요. 그런 거는. 너무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지금 틀린 문장은 보셨고, 다음에 틀린 거 고르겠습니다. You have the right. 그러면 you have the right 다음에 to 부정사 어때요? 권리라는 거는 할 일, 한 일? 할. 그러니까 뭐뭐 할 권리가 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사일 때만이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일 때도 to를 쓰는 건 할이고 ing는 한이나 뭐 그런 거 똑같은 to와 ing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you have the right to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to remain silent 이래야지 silently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remain 다음에 형용사 쓰라는 거는. 자 그럼 이거 연결동사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 연결동사의 종류 equal에 해당하는 얘가 이런 상태로 남아있는 거니까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니까 모든 주어는 명사니까 그래서 여기다 형용사를 부사를 형용사를 틀렸네요. 이런 거 이제 어떤 걸 물어봤는지 여기 똑같이 지방직 구급인데 똑같은 문제네요. we must remain ever watchful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된다. 한국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다 부사를 쓰지 말고 형용사를 쓰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남아 있어라. informed 역시 형용사고 ready라고 하는 형용사를 대등하게 잘 연결을 하고 있어요. 여기 쉼표는 왜 쓴 거죠? 등이 접속사 대신 이래가지고 잘 연결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China remain은 다 모았네요. 지금 이제 이거 공통영어에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그대로 쓰면은 하나의 시험 문제 안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섞어가지고 공부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China는 남아있다라는 동사 다음에 a constant threat to the Vietnamese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걸로 남아있다라고 할 때 보호를 그냥 명사 쓰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냥 명사를 빵 써주면은 이렇다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threat 다음에 to는 어떠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위협이다 누구에게 전치사 좋죠 좋죠 to 제한테 위협이니까 그래서 to가 맞는 거고 다음에 the Vietnamese 할 때 여기 se 쓰는 이렇게 끝내는 거 어때요 여러분 the Vietnamese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베트남인 한 명 아니 베트남인들 들 그럼 여기다 또 s를 쓴다 안 쓴다 그거 안 된다. 자, 중국인들 영어로 뭐라고 한다. Chinese, Japanese 이래가지고 S를 끝나는 사람들은 요거 자체 단 복수 동형이다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딱 맞는 거고. 다음 가면 The Diary of His Travels 해서 그의 여행들에 대한 일기가 남아 있다 하고는 그 다음에 바로 A Remarkable Tale of Adventure 해서 이것의 이야기로 남아 있다 할 때 특별히 여기다 이제 as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격이랄 때는 이제 as를 써요. 자격. 그 사람이 시장으로 남아있다라든지 회장으로 남아있다. 이건 직책 자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as를 쓰지만 보통 그런 게 아닐 땐 그냥 명사를 딱 쓰면은 주어에 대한 보충어로 알아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을 고르십시오. linguistics shares 이러면 여러분 아까 share 봤던 거 생각나세요? share가 어디 나왔 자, 그러면 시어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시어의 뜻이 공유하다, 궁금한 것, 무엇을, 그 다음 누구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시어의 뜻이잖아요. 근데 저기 보니까 시어 다음에 with other sciences라고 하는 누구와를 먼저 쓴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무엇을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원래 share 다음에는 대상이 필요한데 대상을 뒤로 보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대상이 동사 바로 뒤에 안 나오고 뒤로 빠졌어. 왜? 길어서.
그래서 이제 컨선 이하가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자 하는 어떤 관심들 이렇게 된 거니까. 저는 컨선 다음에 투로 쓴 거는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자 하는 이라고 제가 해석했는데, 관심이라는 거는 한 일, 할 일. 지금 이 맥락에서는. 자, 언어학은 objective하고 systematic하고 이러고자 하는. 그러면 예전에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이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려는 관심을 다른 과학들과 공유한다. 이렇게 지금 된 거라고요. 일단 이제 링기스틱스의 S는 복수형이 아닌 거 아시죠? 예, 학문 이름이니까. 그래서 shares의 S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with other sciences 했는데, 다른이라는 말 다음에는 복수형을 써줘야지 단수형을 쓰면 안 되죠. 단수형을 쓰려면 other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 on other 이래야 되니까 other냐 on other냐는 좀 이따 진도에 나오겠지만, 앞에 an이 있으면 단수지만 그게 없으면 복수로 봐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이거 맞다. 맞다. 그 다음에 objective, systematic, 요 쉼표는 왜 쓴 거죠? 등이 접속사 대신이죠. 그래서 형용사,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 이래줘야 되는데, consistency라고 하는 거는 명사라는 표시니까 이게 틀리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and explicit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형용사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and가 병렬구조를 이루는 것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옳지 않은 것을 찾겠어요. George had not completed. 그러면은 이제 항상 주어 동사 이렇게 챙기시고, 주어가 had not completed 하면 완성을 못했는데, 뒤에 동사를 쓰지 않고 명사형으로 그 과제를 완성을 못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빨리 됐죠. 아직은 못했다. 그리고 마크도 아직은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 hasn't이라는 이 동사는 이걸 대동사라고 불러요. 대동사. 그러면 대 무슨 뜻? 대신. 자, 뭘 대신하는? hasn't completed. 예. 그걸 대신해서 hasn't이라고 쓰면은 뒤에 completed가 빠진 거를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직은 그러지 못했다 이러면은 그게 이제 완성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얘도 아니다라고 할 때 여기다가 to를 쓰면 안 되는 거, 그건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to하고 either가 둘 다 우리가 do라고 하지만 부정문일 때는 either를 쓰고 긍정문일 때는 to를 쓰고 그렇게 이제 긍정 부정을 달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맞고, my sister Now, was upset 하면은, 여기 동사 셈으로 그냥 하자면, upset이 보온 거죠, 보어. 자, 그래서 얘는 기분이 이래요, 지난밤에. 그럼 우리 궁금한 거는, 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은, 그녀가 had to do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주셔야겠죠? had to 한 다음에, too many homeworks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은, homework이,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이죠. 좀 이따가 할 이제 명사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assignment는 가산 명사고요. 그다음에 homework은 양으로 따져요. 양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s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도 틀리고요. too much homework 이렇게 내줘야 된다. 그다음에 if he had taken 이렇게 되면 if 다음에 주어 쓰고 had pp 나오니까 저게 가정법 과거죠. 과거와 다른 걸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if he had taken more money out of the bank 해서 그가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끌어냈었다면 하면 이제 more money 이거 좋고 은행에서 꺼내는 거니까 out of 좋고요. he could have bought the shoes 해서 그 신발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은 could have pp 이렇게 쓴 것도 맞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it was so quiet in the room 이랬는데 여러분 아까 이거 크게 읽으라고 소리 다시 내보죠. It was so quiet. It was so quiet in the room that 이랬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사절이고요? 결과 부사절. 이게 이제 so에서부터 대시 잘 보이는 거는 so를 세게 읽기 때문이라는 거. 그럼 됐다 하면 주어 동사 나와야 돼요. I could hear. 그럼 hear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hear 다음에는 뭐하고 뭐를 쓰는 거죠? 대상이 뭐 하는 것을 듣느냐. 이렇게 대상과 대상 보호가 나와줘야겠고. 그러면 대상은 the leaves고요. 그 나뭇잎들은 바깥에 있는 나무들로부터 떨어져가지고 날려지는 중인 것을 듣는 거죠. 나뭇잎이 분다, 불린다. 바람이 부는 거고 나뭇잎은 날려지고 있죠. 그러면 그러는 중인 것을 들으니까 중 맞잖아요. 틀린 거 우리 못 찾았습니까? 아, 여기. 예, 그러면 자 이제 이런 이렇게 주어, 동사 보시고 투가 맞냐, ing가 맞냐, 대시 맞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잘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또 그 다음을 나가볼게요. 네, 구 보겠습니다.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요. 일단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사람이나 물체들, 뭐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들 셀 수 있고요. 근데 집합명사 주의하셔야죠. 집합명사는 집합체를 의미할 때는 단수로 취급하지만 집합의 구성원들을 의미할 때는 단수형의 집합명사를 복수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 시험에 this team하고 work 이렇게 썼는데 this team work diligently 그러니까 근면하게 일한다는데 work이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this team work 된다는 거죠. 팀을 복수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is team 하나의 팀인데 work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집합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 혹시 이해가 있습니까? The family now live in London.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live 밑줄 긋고 주어가 단수라는 주장, 복수라는 주장, 복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은 해놓고 이제 그 식구들 이런 의미를 쓴 거죠. 그 다음에 My family has always been close.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항상 친해. 이렇게 말할 때는 my family를 지금 단수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단체로 본 것이죠. 그래서 family를 단수나 복수 양쪽 다 받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 속한, 집단에 속한 개인을 말할 때는 멤버라든지 mate라든지 이런 말을 붙여줘서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 have five families.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I have five families는 가족이 다섯이나 된다는 경찰서에서 연락 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I have five family members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 가족이 다섯인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다섯 명이니까 five's라고 하면 덩어리가 다섯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개인과 단체는 이름을 달리해서 구분해 주셔야겠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그 보이지 않지만 셀 수 있는 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들. 여러분 suggestion 뜻이 뭐예요? 제안. 그다음에 clue, 단서. 이런 건 딱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fact도 떨어지는 거고 사실. 그다음에 rumor라는 것은 소문. 누가 어쩌다더라. 이렇게 떨어지는 정보니까 rumors. 완전 가산 명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study라는 것이 공부 말고 조사, 연구 이렇게 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딱 연구로 떨어져서 어떤 팀이 무슨 무슨 연구를 했다. 이럴 때는 완전 가산이라고요. 근데 이 단어랑 구분하는 거는 R로 시작하는, 뭐 이런, 우리말로는 다 조사 연구 비슷하게 해석하는데 R로 시작하는 research라는 말은 완전 불가산. study는 가산. 그러니까 쓰임이 다르다는 거죠. 또, idea, I have a good idea 할 때 볼 수 있듯이 어떤 생각이라는 건 끊어짐이 있는 거고, solution도 딱 해결책이라는 끊어짐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특정한 정보들을 갖고 있을 때 가산명사예요. 또, cat라고 police 항상 복수인 거, 주의가 필요하죠. 소들, 경찰들, 이런 의미니까. 근데 여기다 제가 people을 넣지 않은 거예요. people은 a people, 이런 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때 뜻은. 민족. a people이 가능하다고요. 한국인은 금연한 민족이다. 이런 말 할 때는 a diligent people 이렇게 간단 말이죠. 예. 자, 그다음에 fish하고 sheep하고 craft 이것도 이제 craft 가지고 시험에 어번지 시험에 나왔는데 crafts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 운송 수단은 craft로 끝나면 단복수 동형이에요. 예. 그다음에 fish 역시 단복수 동형이고 sheep도 단복수 동형이고 그런 말들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불가산으로 보면 고체, 액체, 기체, 알갱이 이런 것들은 양으로 따지지 개수로 따지지 않잖아요. 그게 기본이며 그다음에 총칭적 개념이래가지고 furniture는 가구가 아니라 뜻이 가구? 류란 말이죠. 그러니까 류로 묶었으니까 양으로 따져야겠다. clothing의 뜻은 류. 그다음에 luggage가 짐. 가방이 아니라 짐. 양으로 따진다. jewelry의 뜻이 보석, 류. 그 다음에 stationery, 문방구, 류. 이렇게 되니까 양으로 따져야 될 말들이다. 이거는 절대 불가산. 어떤 경우에도 가산화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고 포괄적인 감정과 상태, 스포츠, 과목, 어쩌리 이런 것들을 불가산 명사. 특히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데 불가산 명사 중에 꼭 알아야 되는 거. 아까 그 숙제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 homework 하고. 거기 좀 추가해 주시죠. homework 하고. 그 다음에 또 충고라는 말 A로 시작하는. advice, E로 시작하는 증거라는 말, evidence, 그런 것들은 정말 꼭 알아야 될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 가산과 불가산으로 쓰이는 말들도 많이 있잖아요. The lights are on sale, 이래요. light에 S를 붙였어. 뜻은 등,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S를 붙인 거죠. 근데 옆에 보면 light can travel extremely fast 할 때 이 light의 뜻은 빛, 이런 건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S 같은 거 쓰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명사들도 형용사가 수식을 하면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한정이 되면서 어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we she also hopes her children to get a good education 했는데 보통 education은 불가산 명사예요. 근데 앞에 뭐를 붙이면
굿이 붙으면 어가 따라 붙어요. 그래서 a good education. 그러니까 어하고 굿을 묶어주세요. 그냥 굿만 붙이지 않고 좋고 나쁘고 이런 말이 붙으면서 a good, a bad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또 옆에도 he has a wide vocabulary 하면은 그냥 vocabulary는 어휘량이기 때문에 다 양으로 취급하는 말이지만 앞에 뭐가 붙으면서 wide를 넣을 때 a wide가 같이 따라 붙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에 대해 얘기를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다시 보시면 명사들은 가산일 때도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아니면 양쪽 다 쓰이는 이게 세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 가산인지 완전 불가산인지 또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걸을 수 있는지 그걸 보시고 완전 가산명사는 눈에 보이는 거 뭐 사람 이런 걸 다 셀 수 있지만 보이는 것 중에서도 못 세는 것들이 있어요. 불가산명사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보이는데 못 세는 두 종류. 물질명사하고 그다음에 총칭. 이런 것들은 보이지만 못 세는 거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것들 다 못 세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안 보이는 것 중에서도 rumor 이런 거는 가산, 불가산. 가산이고. 그 다음에 study 이러면은 가산이라고요. 근데 그게 똑같은 말 같지만 study하고 research가 다르기 때문에 research는 양으로 이렇게 따져준다는 거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셔야겠고 그다음에 복수의 형태를 S를 따로 안 붙인다든지 변형이 많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결국 수안에서 봐주셔야겠습니다. 다음 렉처 10으로 갈게요. 한정사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한정사는 원래 명사 앞에 쓰는 한정사는 두 종류의 정보를 줘요. 명사의 특정성과 수량을 보여줘요. 그래서 렉처 10에는 특정성 뒷페이지는 수량 렉처 11은 수량 그런 다음에 인칭대명사와 it까지 하면은 이제 명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는 섹션이에요. 자 그러면 한정사는 특정성은 막연한 명사들이 있고요. 자, 아주 막연한 거야. 그냥 뭐 학생들은 사람들은 그럴 때는 한정사를 안 쓴다. 예를 보시면은 happiness, worry 이런 거 막연한 거 얘기할 때는 그냥 쓴다는 거죠. 앞에 한정사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이라고 말할 만한 상황에는 뭐를 쓴다. on, some, any 이런 거 적절히 써주셔야겠고 부정관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라고 말할 만할 때는 덜을 쓰는데 우리가 그라는 말은 아까 말한 그거 또는 이따 말할 그거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거 그냥 그 대통령 이러면은 뭐 박근혜 씨 얘기하는 줄 아는 거.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라고 한 것은 아주 그 고유해 고유한 거 그 한정사를 안 쓴다는 거죠. 대통령은 the president지만 오바마 대통령 이러면 오바마 대통령이란 특정한 거예요? 고유한 거예요? 고유하죠. 그럴 때는 president 오바마하고 안 쓰잖아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 중에서 공공기관 이런 거는 사람 이름 부르듯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the White House 이렇게 가고 또 가족은 사람 이름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심슨 가족이다 만화 영화 제목. The Simpsons 이렇게 앞에 더 쓰고 뒤에 S를 넣어주셔야겠어요. Simpson이라는 이름, 사람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또 바다, 강, 산맥, 반도, 신문, 잡지, 배 이런 것들을 낱낱이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뭔가 전반적으로 유명한 거, 덜 유명한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크고 뭔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라도 덜을 붙이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중에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다 이거예요. The Amazon 이거 뭐예요? 아마존 강. 만약에 더가 없으면 아마존 웹사이트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마존이라는 뭐 지역이 따로 있는 줄 알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덜을 붙임으로써 강 이름이구나 이렇게 알게 한다는 거죠. 한강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한 리버 이렇게 앞에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일반 명사를 불특정하게 총칭할 때 그러니까 예문 보시면 A box has six sides 이랬어요. 그러면 박스 하나란 얘기예요. 박스는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박스가 여섯 면이 있다는 겁니까? 박스라는 거는 다 여섯 면이 있다는 건가요? 박스는 다 있다. 지금 여기서 이 어를 붙인 거는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박스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박스들을 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 일반 명사를 말할 때 a box 하거나 vegetables 이렇게 쓰면은 앞에 한정사를 안 씀으로써 막연한 모든 야채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복수로 받으셔야겠고 나 옆에 can you play the piano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기 세 종류의 명사가 있는데 악기하고 발명품 그리고 동물의 종. 자, 뭐뭐뭐요? 악기, 발명품, 동물의 종. 이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덜을 붙이고 단수명사를 써서 그래서 who invented the computer
컴퓨터를 누가 발명했니? 할 때 the 컴퓨터는 그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 전체를 더 단순 명사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면 한정사에 대해서 관사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가 됐다 싶고 그다음에 전체 중 일부 별표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전체 중 일부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one star 이럴 때 one은 한정사고요. 그 다음에 one이 하나니까 뒤에다가 s를 쓰지 말아야겠죠. 그 다음에 another 할 때 on 더하기 other니까 물론 뒤에 단수형을 써주셔야지 되겠어요. 불가산이나 복수를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 another 다음에 복수나 불가산 쓰면 안 되죠. 앞에 뭐가 붙어 있잖아요. on 이게 붙으니까. 그 다음에 some stars 했다가 other stars 하면 other의 뜻이 뭐고요? 다른 뭐뭐들 이래야 되지. 그럼 다른 스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other star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제 other star가 하나면은 other star가 아니라 뭐라고 another star 이래야 되니까. 그 다음에 the other가 문제인데 the other 밑줄 긋고 그 나머지라 제가 말해버렸는데 그하고 다른을 더하면 무슨 뜻이 된다? 나머지가 된다. 더하고 other가 붙으면 정해진 다른 것이라 함은 나머지라 이야기죠. 그럼 나머지가 하나면 뭐라고 하고 the other star. 나머지가 여러 개야. 그러면은 the other stars 이렇게 간다 이거죠.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대명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대명사 되면 모양이 다 똑같은데 other만 달라져요. other는 others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다음에 the other도 만약에 복수라면 the others 이렇게 바로 거기다 s를 써주셔야겠어요. 대명사로 쓸 때는. 그다음에 지시한정사 여러분 잘 아는 바 확인은 잘 해주십시오. 복수일 때만 this, 복수일 때는 this나 does를 써야지. 복수인데도 this하고 this 그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소유한정사와 대명사 형태 잘 봐주시고 거기 her 같은 경우에 hers 계속 s를 붙이죠. mine만 빼고는 전부 s로 끝나고 있어요. 소유 대명사가 될 때. 그래서 그 형태 잘 봐주시고 그다음에 한정사 쪽에서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신체 접촉의 동사가 있어요. 뭐 때리다, 키스하다,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꼬집다라든지 잡는다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먼저 사람을 밝히고 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뒤에다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주의하실 게 예문을 보면 he kissed her on the cheek 이래요. 여기 on the를 써야 된다 이거야. 뭐를 쓰지 않고 her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her, her x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her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볼은 아까 말한 그 볼이에요. 이따 말할 그 볼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뭔지 아는 그 볼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지금 앞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 볼이 이 칙이라는 게 딴 사람의 칙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는 덜을 쓴다 이겁니다. 하나하나 his인지 her인지 이런 걸 낱낱이 밝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중소유격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한정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소유 대명사를 어부 뒤에 쓴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she is a friend of mine 하면은 원래 그 친구는 그녀가 나의 한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근데 영어로 말하면 되게 이상해요. She is a my friend.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는 한 명이라 그래놓고 마이 어는 모르는 불특정하다 그래놓고 마이는 내 친구다. 이게 두 개 같이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를 뒤로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She is a friend of mine 이래야 되겠다. 뭘 하지 마라. She is a friend of me 이렇게도 하지 않고 She is a friend of mine 이렇게 뒤에다 소유 대명사를 써주셔야지 되겠다. 자, 그럼 뒤로 갈게요. 이제 수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량은 이제 이렇게 역삼각형 그림을 우리가 많이 그려왔고 여기는 가산과 불가산 양쪽 다 쓰지만 이쪽에는 가산에만 이쪽에는 불가산에만 이런 다음에 every는 가산에만 맨 위에 그다음 each는 그 옆에 그렇죠 예 가산에만 쓰는 말이고 그다음에 a little은 불가산에만 양이 적은 거 그다음에 little 이렇게 갈 수 있겠고 이쪽 옆에 a few 이렇게 되는 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아주 기본이고요. 요번에 시험에 그 토요일 날 있었던 시험에 many어 뭐더라? many어 명사 기억은 안 나네요. many어 단수 명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는 그 동사는 was로 받아야 된다. were로 받아야 된다. was로 받아요. many어 단수 명사. 그리고 many의 특이한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many어 단수 명사 하나랑 그다음에 great many 그다음에 명사를 쓰면 여기다 복수 명사를 쓰고요. 동사를 is로 was로 were로 a great many people
워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매니가 있는데 이걸 쓰는 거는 그냥 얘는 강조어예요.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은 이라든지 뭐 상당히 많은 이런 의미로 여기다 강조어로 쓴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좀 약간 문학적으로 many, 이건 약간 문학적인 내용이었어요. many a 단수명사 하고서 좀 장엄하게 말하느라고 many a 단수명사, 단수동사 이렇게 많은 이 두 가지는 좀 특이한 many로 좀 약간 추가를 시켜주시고, 먼저 알아야 될 건 기본은 이거죠. 이 역삼각형. 이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죠? 갑자기 우울해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런 것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럼 가서 보겠습니다. 명사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표현하는지 수량 한정사들 보겠는데, 단수에만 쓰는 것, 복수에만 쓰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every하고 each 다음에 단수만 써주셔야겠고, 물론 여러분 every 다음에 복수명사를 쓸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가 있죠. 자, 4년마다 영어로 뭐라고 한다? every 4 years. 그러니까 그걸 한묶음으로 묶어서 4년마다를 한 덩어리 취급하는 그거 빼고 말해 일반적으로 단수 써야겠고, 그 다음에 내려와 보시면 불가산 명사가 있어요. 그럼 불가산 명사만을 위한 수량 한정사로 much, a little 이게 있고, 그 다음에 a great amount of, a large amount of 하고 거기 이런 표현은 꼭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amount 밑줄 긋고 그 뜻이 뭐니까요? a great amount of 할 때 amount의 뜻이 양. 그러니까 a great amount of 하고는 불가산 명사 써야지. 앞에 amount라는 말이 뻔히 있는데 뒤에다 복수 쓰고 그런다는 거는 너무 이렇게 심하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there's little doubt in my mind 이랬어요. 그럼 doubt 밑줄 긋고 가산이다, 불가산이다. 내 마음 속에는 의심이 거의 없다라고 할 때 의심은 개수로 양으로 봐야 될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다음 a great amount of time. 그래서 이때 time이 개수다, 양이다. 굉장히 많은 양의 시간이에요. 할 때 시간은 나뉘어진 거예요, 양이에요. 양이죠, 그렇죠? 우리가 좋은 시간 보냅시다 할 때 let's have a good time 할 때 let's have a good time 할 때 어를 써요. 그때 그 time은 흘러가는 시간이다, 끊어진 시간이다. 끊어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니까 a time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런 거는 그냥 양적인 시간이 낭비된다는 거니까 불가산이 맞겠죠. 그러니까 명사는 항상 시작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시고요. 양쪽 다 쓰이는 말이 almost a lot of some any no 이렇게 있는데, 그 they didn't leave any fingerprint 해가지고 어떤 지문들도 남기지 않았다 해가지고 any는 some이나 마찬가지인데 not 뒤에 any를 써서 이것도 저것도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복수명사도 쓰고 단수명사도 쓰고 불가산도 쓸 수가 있어요. any 다음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불가사 명사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정말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a number of와 the number of죠. 자, 여기 the number of의 주어는 the number니까 뭐뭐들의 수니까 단수동사로 써야겠고,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의미의 대체로 많은이라는 의미의 수량 한정사니까 얘는 수량 한정사고 뒤에 나오는 명사에 맞추셔야 되겠다. 그래서 so the number of frogs. 자, 그럼 주어를 동그라미 해주세요. So the number of frogs의 주어는 number다. 그러니까 동사는 is다. 다음에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books. 자, 그 주어 한 단어만 동그라미 하면 books다. 그러니까 동사는 were 이래야지. There were 해야지. There was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자, 너무너무 기본적인 얘기고, 불특정한 수량을 지칭하는 부정 대명사알이 되어 있는데 역시 별표해 주시고, 이번에 시험에 어저께 지방직 시험에도 이 부분이 나왔었죠. 왜 퍼센트 나왔잖아요. 맨 마지막 보시면 부정 대명사로 시작하는 부분 of 전체가 문장의 주어일 때 찾으셨습니까? 예, 부정 대명사라는 거 그 수량 대명사 그거예요. 수량 형용사들이 대명사로 쓰면 부정 대명사라 부르는데, 얘네들을 이제 부분을 먼저 쓰고 of 다음에 전체를 쓰는데, 주어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정 대명사거든요.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예요. 하지만 almost some any percent 분수는 of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 수를 결정하게 돼요. all만 봐서는 단순지 복수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all of them이면은 are로 가지만 all of it 이거 몽땅 이럴 때는 is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30% of US adults 이랬어요. 그러면은 단수로 받아야겠습니까? 복수로 받아야겠습니까? 복수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 30%니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are 이렇게 가야 되고, of is 너무 중요한 형용사 뜻이 비만에
자, 그럼 그 부분 꼭 잘 챙겨주시고 바로 위에 One of my favorite books 이러는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책들 중에 한 권이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물론 one이에요. 밑에 문장 30% of US adults에서 주어는 adults예요? 30%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자, 주어는 30%죠. 주어는 30%죠. 미국 사람 다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 30%죠. 여전히 앞에 있는 것들이 주어예요. 근데 30%만 가지고는 수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의 30%인지를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10이 갈게요. 인칭대명사와 it 해가지고 제기대명사 한번 확인하려고요. 제 귀의 뜻. 다시 돌아온. 자, 뭐가 다시 돌아온? 주어가 다시 나오면 주어와 같은 사람이라는 표시를 self로 표시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기대명사 용법이며 세 가지 경우에 써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His name is Jonathan, but he calls himself Johnny. 이래요. 그러면은 himself라고 쓴 이유가 뭐예요? himself라고 쓴 이유 주어가 he, 자기 같은 사람이니까요. 예. 그다음에 he himself was suffering from personal stress. He himself 이거 쓴 이유는 강조. 예, 주어 같은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 쓴 거고. 그다음 he has lived by himself since his wife died. 하면은 by himself라는 건 관용적 표현 이렇게 얘기하죠. 뜻이 혼자서라는 뜻이다. 이런 거 챙겨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it을 쓰는 경우 세 가지. 자, it은 아까 말한 그거, 이따 말할 그거,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거. 그러니까 아까 덜을 썼을 때랑 똑같이 아까 말한 거, 이따 말할 거,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거. 이렇게 셋이 되는데 아까 말한 그거나 또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세 번째에 나오는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건 되게 쉬운 얘기고 중간에 있는 나중에 말할 그것이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지점이죠. 저기다 별표를 여러분이 하시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전부 다 국가직 문제네요. 하긴 뭐 이건 어느 시험에나 나오니까. 자, 가주어 거기 예문 볼게요. The older you grow. 여러분 the older 지금 뭐 하고 있다? 더비교급. The older you grow. 네가 더 나이 들수록 the more difficult it becomes 이랬어요. 자, 여러분 difficult라는 형용사는 그러니까 난이 형용사라고 부르는 그래서 난이 형용사는 사람을 수식한다, 활동을 수식한다. 활동이 식과는 어렵죠. 그래서 가주어 구문을 흔히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the more difficult it becomes 할 때 거기 it이라는 가주어를 써주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주어는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대상어 경우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I found it stupid 이랬어요. 자, 그러면 it 이게 가대상어고 진짜 대상어 뭐다? To drive under the influence. 이게 이제 진짜 대상인 것이고 강조구문 It was not until when he failed the math test that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거기 강조한 것은 not 가로 여시고 test 가로 닫으시고 이 부분이 강조된 거죠. 예, 그가 math test에서 실패할 때까지는 아니었다가 그걸 하고 나자 그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고 결정을 했다 이러는데 여러분 decide 다음에 to 쓰는 거예요? ing 쓰는 거예요? decide 다 to. 뭐 당연한 얘기죠. 결정을 하는 거는. 결정은 다 to로 쓰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 들어갔고 이때 분리강조구 이런 경우들에 is 쓰는 거. 거기다 막 앞에 is 말고 막 this 이런 거 쓰면 틀리고 그러겠죠. 여러분? 틀려요. 그러니까 이때 분리강조구인데 this that 이렇게 쓰고 그러지 마시라고. this를 쓰면 이게 뭐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is로 처리를 해야지 아 강조구문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그 문장은 제가 혹시라도 진도를 거기까지 못 뺄까 봐. 그러니까 not until이 너무 중요한 structure잖아요. not until을 강조하기에 대문자로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not을 n으로 시작해. 대문자 n으로. 그러면 not until He failed his math test.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정어를 되게 세게 강조했잖아요. 그 다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도치, 조동사, 주어, 본동사. 이렇게 써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거리죠. 바꿔놓을까요? 아까 써놓으시죠. Not until when 어쩌리저쩌리, 아, 이거 또 문제. when은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말이에요. 그럴 때까지는 아니다가 해도 되고, 그럴 때 없이 그냥 그, 뭐, 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런 요소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that도 쓰면 안 되고요. 지금 대문자 not으로 시작할 때는 뒤에는 that은 없어야 되죠. 이때 분리강조구문을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that은 지우시고 그 다음에 he decided에 도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 나와야 되는 말 did죠. 의문문처럼 바꾸는 거니까 did he decide 그래야 되죠. did he decide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확인해놓고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렉처 13은 지금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여러분 동사가 동사를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동사 원형을 쓰거나 동사에 S를 쓰거나 ED를 붙이거나 아니면 PP형을 쓰거나 그쵸 그쵸? 저기 여기서 볼게요. 동사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좀 전까지 우리 명사 관련 얘기를 하다가 동사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동사 얘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는 동사 원형 말고 어떤 형태들이 가능한가를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동사 원형을 쓰거나 동사에 뭐를 붙이거나 S를 붙이거나 또는 동사에 ED를 붙이죠. 근데 이 ED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ED는 몰아서 쓴 것일 때도 있고 과거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분사일 때도 있잖아요. 수동이라든지 완료의 분사. 근데 거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ED라고 쓴 거예요. 어쨌든 다를 때도 있죠. Write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은 wrote이고 PP형은 written이고 더 쉬운 걸 할걸. 자, 두 해의 과거형은 did고 그다음 PP형은 done이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둘이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변형 이런 식으로 갖는 동사 한 50개밖에 안 돼요. 이 50개 정도의 동사 외에는 항상 과거형과 분사형이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은 동사에 ing를 붙이는 형태. 그래서 단 낱낱이 하자면 5개 정도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서 이 중에 어떤 형태를 쓰는 게 적합하냐 이런 것도 맨날 여러분한테 답을 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는 본동사로서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준동사인데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도 있겠어요. 자, 본동사로서 첫 번째 왜 I hate 하고 원형을 썼죠? 1인칭 뭐 그렇죠? 예.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그럴 때는 시제 현재 그럴 때 S 써야겠지만 현재 시제고 그다음에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야. 그러면 원형을 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I hate 이렇게 원형 쓴 거고. 그다음에 Carl doesn't live here anymore. 이때는 왜 동사 원형을 썼죠? doesn't이라고 이미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걸 doesn't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원형을 써야 되니까 뭐 didn't이라든지 이런 말 뒤에 원형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she demanded that the report be made public. 이때는 왜 원형을 쓰죠? demand 다음에 should 빠진 동사 원형. 이래가지고 이제 본동사 자리에서 원형을 쓰는 자리고 예,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준동사로서 to를 동사 원형을 쓸 때가 있는데 to 다음에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원형을 쓰는 거죠. 됐어요. 그렇죠? to 동사 원형이거나 지각 동사 뒤에 아니면 let, have, make, help 다음에서 대상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그 경우가 다 동사 원형을 쓰는 거의 모든 경우예요. 그 다음에 동사 s를 쓰는 건 본동사일 때만 동사 s를 써요. 준동사에 동사 s를 쓰는 경우는 없죠. 그 다음에 동사 ed를 쓰는 건 과거형으로 쓸 때가 있고 그 과거형 그거 하나 경우고 그 다음에 분사로 쓰는 경우가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분사형으로 ed를 쓰는 거는 완료와 수동일 때는 이걸 본동사의 일부죠? 따라오고 계세요? 자, 문장 볼게요. food prices increased.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거 본동사죠? 자기가 늘었다 이거예요. 과거로 쓴 거예요. 근데 밑에 문장 보면 the population has increased 이래요. 이거 본동사죠? 근데 이때는 has increased라고 한 것이 분사지 과거라서 쓴 게 아니잖아요. 완료상을 만드는. 그 다음에 tropical rainforests are found 이렇게 말할 때 found는 분사죠 분사 뭐를 만들기 위한 수동태의 부분이잖아요 분사라는 말은 부분 옆으로 가보시면 그 다음에 얘네 준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형용사절을 줄이고 PP형만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brought 다음에 made today 이러면은 여러분 made 뜻 만들었다예요 만들어진이에요 만들어진 중간에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되면서 만들어진 하면 가로를 열고 형용사절을 줄여둔 건 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My computer is not responding when asked to print 이랬어요. 그리고 when 다음에 asked가 나왔다. 그럼 과거다 아니면 분사다. 분사다. 중간에 주어하고 비동사가 빠져서 요청받았을 때다. 그 다음에 convinced라고 문장 시작을 ed로 해버려요. 문장 시작을 ed로 하면 100% 분사죠. 자 뭐라고요? 문장 시작을 ed로 하면 100% 분사라고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서 문장 시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 시작에 동사를 쓸 수는 있는데 그거는 명령문일 때 이야기죠. 뭐 의문문 혹은 명령문이 아닌 이상. 그래서 문장 시작을 PP형으로 하면 ED형으로 하면 그건 100% 수동이나 대체로 수동을 얘기하는 때로는 완료를 얘기하는 분사다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ING도 그러니까 본동사로 쓸 때가 있죠. 진행. BING 해가지고 진행으로 읽을 때는 그러나 준동사로 주로 쓰여서 형용사절이 축약된 ing라든지 또는 부사절이 축약된 ing라든지 아니면 뭐 명사로 쓰일 수도 있겠죠. 명사로서 주어로 쓰일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가질 수 있는 형태 총 몇 가지? 다섯 가지. 자, 동사는 어떤 모양이거나 원형이거나 S를 갖거나 과거형과 VED 분사형, 그 다음은 ING 분사. 이 다섯 개 형태 중에 어떤 게 적당한지는 각 형태의 특성에 맞게 여러분이 판단을 해준다. 자, 내려와 보면 시제 얘기를 할게요. 시제는 여러분이 뭐 다들 아시는 세 가지 시제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각 시제마다 네 가지 상태가 있어서 단순, 진행, 완료, 완료, 진행 이렇게 상태가 있고, 그럼 단순은 동사에다가 직접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을 해주는데, 동사에 뭐 S를 쓰면 현재라는 얘기고 ED를 쓰면 과거라는 얘기고 이렇게 하는데, 진행이나 완료 진행이 되면 본동사의 시제를 표시를 안 하죠. 시제 표시는 본동사가 아니라 무슨 동사가? 조동사가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be, ing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 be를 조정해서 시제를 표시하고 뒤에 ing는 지속적으로 중이다, 중일 거다, 중이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완료도 단어 두 개를 써서 첫 번째 동사 have가 언제까지인지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계속해서 VED가 나오기 때문에 전부터 지금까지인지, 전부터 과거까지인지, 전부터 미래까지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have been ing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been이라는 말을 둘로 쪼개주세요. been은 뭐 더하기 뭐죠? be 더하기 en이죠. 자, 그러면 been이라는 have been ing,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have been ing나 had been ing가 나오면 이렇게 쪼개서 이제 요게 been은 뭐 때문에 필요하다? be는 이렇게 돼야지 된다. 그래야지 뭐가 표현된다? 진행. 그 다음에 en은 왜 필요하다? have pp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완료와 진행을 표시하기 위해 중간에 빈을 넣고 뒤에 마지막에만 동사를 쓰는 거다. 이 구조를 보셔서 그럼 언제까지, 그 전부터, 그때도 이렇게 읽으시라고 여기 설명을 한국말에 써놓은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제의 결정은 무엇으로 한다? 뭘 보고 아 여기는 무슨 시제가 필요해? 아 여기는 과거 시제를 써야 돼. 여기는 현재 완료를 써야 돼. 뭘 봐서 판단하는 걸까요? 시간 부사. 시제 결정은 시간 부사로 하는 거죠.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간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연결 바로 시켜서 보겠고요. 좀 이따가 밑에 있는 내용 다시 보고서 갈게요. 내려와 보시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완료상이잖아요. 완료상을 쓰는 경우가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외우시는 게. 옛날에는 뭐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랬는데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 좀 이랬었죠. 근데 이걸 세 개로 줄이면 훨씬 간단하고 이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I've known Jonathan since he was born 하면은 이때 I've known이라는 말은 한국말을 해왔다랑 똑같이 지금까지 전부터 그 얘기니까 되게 쉬운 거고, 이럴 때는 이제 since she was born 이런 말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 haven't seen her for some time 하면은 그 사람을 한동안 본 적이 없었다, 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없다 이런 말하면은 그랬던 적은 과거고 있다거나 없다는 건 현재니까 경험을 얘기할 때 그 사람 전에 만난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을 얘기할 때는 현재 완료 써야 되겠고, 마지막은 just라는 부사죠. 여러분 just의 뜻 좀 전에 이거죠. 막 지금 막 최근에라는 말 R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 recently. 그럼 그런 부사가 있으면은 최근이란 그냥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했는데 최근이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가까운 과거잖아요. 그래서 현재에서 가까운 과거에는 무슨 시제를 쓴다? 현재 완료를 쓴다. 단순 과거로 써도 되는데 현재 완료를 쓰는 건 현재에 가깝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옆에 최근 막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예, 그 정도가 현재 완료를 쓰는 세 가지 경우다. 이렇게 좀 저거 확인해 놓고 그다음에 사실성의 정도에 따라 시제를 바꾸어 표현한다 하는 것들이 또 매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앞에가 기본이고 뒤에는 틀어진 형태인데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교양에 많이 들어본 걸 거니까 꼭 지켜 확인 자꾸 해놔야겠어요. 입설에 자 시간 조건 부사절에 미래 대신 현재 시제. 그 다음에 she leaves for China next Friday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leaves라는 동사 위쪽 이거 지금 맞는 문장으로 시험에 나왔었죠.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이 어찌 맞느냐? 이 문장 시제가 뭐다? 미래다. 근데 왜 현재처럼 쓰느냐? 확정된 미래에는 현재 시제를 쓴다고요. 우리 말이나 마찬가지로
일정이 정해진 미래는 사실처럼 말한다 이거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중국에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다음에 확실하지 않은 현재의 일을 미래로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알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알 겁니다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 추측이라는 것을 will로 표현한 거. 그다음에 또 가정법에서는 현재 일인데도 I wish I were rich 이래요. 자 그러면 were rich 밑줄 긋고 언제? 지금 아니면 옛날에? 지금. 가정법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일을 과거 시제로, 과거의 일을 과거 완료로 이런 식으로 시제가 잡고 실제 시제와는 다른 것이 표현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는 여러분 after, since, as soon as 먼저 일입니까? 나중 일입니까? 먼저 일. 그다음에 when하고 while은 동시죠. 그렇죠? 그런데 while은 거기 예문에 보시면은 동시도 표현하지만 대조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죠. 또 since도 뭐뭐 했던 이래로 이러기도 하지만 뭐뭐이기 때문에 이러기도 하죠. 근데 그 먼저 일, 즉 여러분 since 그 예문 확인해 봅시다. since를 이래로라고 읽을 때는 since 다음에 반드시 과거 시제가 나와야 돼요. 과거의 활동이 나와야만 그 일이 있었던 이래로 지금까지다. 이게 되죠. 근데 두 번, 그 밑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there's no more business 이래요. 그러면 there's의 apostrophe s는 there is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since 다음에 현재 시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얘를 이래로라고 읽을 수가 없죠. 그쵸? 그리고 지금 there's no more business라는 말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활동이에요. 상태예요. 상태죠. 일이 없다라는 건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태를 얘기하거나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는 다 since를 때문에 이렇게 읽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while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while she was out of the room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상태이긴 하지만 그녀가 방 안에 없을 동안이라는 말이 가능하긴 하네요. 근데 밑에 보면 while I like Carter personally 할 때 like이라는 동사는 동작이에요. 활동이에요. 상태예요. 상태죠. 상태. 그러니까 while 다음에 상태를 말하면 내가 카터를 좋아하는 동안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반면 이렇게 읽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before, until, by the time이 나오면 나중에를 소개하는데 근데 이제 until하고 by the time이 완전 중요한데 우리가 좀 약한 편이니까 그 예문만 읽어볼게요. 보면 we were all worried 했어요. 그다음에 until이 나오면 여러분 until은 자 여러분 맨날 이쪽에서 해도 되죠. 예. 자, 그럼 until이라는 거는 이게 계속 우리가 계속 걱정했었어요. 그럼 until이 나와요. 그럼 이때까지예요. 그럼 이때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러니까 until은 끝 시점 끝나는 거. 이게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때고요. 그다음에 not until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다가 until. 그러면 이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not until이 되면은 아닌 게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not until 구조는 이때 시작을 알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until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주세요. 계속 유지되던 것들이 끝나는 것 혹은 계속 아니던 상태가 끝나서 시작이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until이라. 첫째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by라는 거는 그 by는 시간 자 그럼 by 1945년 그러면 1945년이 바이는 옆이에요. 시간이 가다가 요때쯤에는 이렇게 말한 거니까 요때쯤에는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것보다 더 전에 이루어진 거죠. 일단 바이는 계속되던 일이 아니라 마감 기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45년쯤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다 철수했다면 사실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45년쯤에 일본인들이 철수를 했다면 일본이 철수한 거는 이때예요. 그 전이에요. 그 전이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철수했다는 건 무슨 시제를 쓰는 게 맞아요? 과거 완료를 쓰는 거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해보세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무슨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보다 미래니까 무슨 시제? 이것보다 전이니까 무슨 시제? 미래 완료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자정까지 도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럴 때 영어로 뭐라고 바이를 써야 되냐 언티를 쓰느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정까지 집에 도착할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러웠다. 이 말을 할 때 바이냐 언티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자정까지라 하면 도착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자정이 도착하는 것의 마감기한이라는 얘기예요.
도착은 한 번 하는 거지 계속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고민이 돼요?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자, 자정까지 도착을 한다면 까지라는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일이 계속되는 일이냐, 아니면 한 번만 딱 하는데 마감 시간이라는 얘기냐, 그런 생각하시면 쉬운 얘기예요. 그러면 자정까지 도착한다는 건 한 번이니까, 그럼 여기 자정까지 전치사 뭘 써야지 돼요? 바이를 써주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뭐 토요일까지 제출을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제출은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토요일까지의 전치사 바이. 그런 거잖아요. 되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럼 나중에 전치사 편 다시 얘기를 하니까 일단 여기서는 until하고 by the time 다음에 종수접사 쓰는 것을 보겠고, 거기 지금 예문은 여러분이 조금 이따 나중에 보시는데 by the time 주의하셔야 될 건 by 다음에 the time을 쓰는 거는 뒤에 절을 쓰기 위해서예요. 그럼 by the time 밑줄 긋고 예의 품사는 종속 접속사라고요. by만 동그라미 해보세요. by만. by 한 단어는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예요. by 다음에 the time을 넣어주면은 얘 종속사 기능을 하면서 절을 이끌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건 좀 확인해 놓고요. 지금 얘기한 것을 마지막 예문을 읽어볼게요. 자, 한나가 was in a coma예요. 코마는 의식불명, 근데 가산명사로 써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코마라고, was in a coma. 그 상태 안에 있었어요. 언제쯤이었냐면 그들이 그녀를 they got her into the hospital 해서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더니 그때 보니 이 사람의 상태는 의식불명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말에 따르면 한나 was in a coma가 병원에 데려갔을 당시의 상황이에요. 자, was in a coma가 언제 상황이라고요? 병원에 다 데려가 보니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안에 있었다가 아니라 병원에 데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더라, 이거예요. 그때쯤 돼서는. 그러니까 단순 과거를 썼고요. 만약에 그 전에 일어날 일이라면 무슨 시제를 쓰시겠어요? 과거 완료를 쓰거나 그렇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시험 포인트죠? 여러분 별표해 주시고. 자, 그럼 하자마자를 말하는 이제 앞부분에는 과거 그 부정부사를 써주셔야겠어요. 자, 앞에는 hardly라는 부정부사를 썼죠. 그 다음에 중간 연결은 when으로 해주는 거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 no sooner라는 것도 있어요. 부정부사를 hardly나 scarcely 대신에 no sooner를 쓰게 되면 no sooner에는 er이라는 비교급이 있으니까 중간에 when을 쓰면 안 되죠. when 말고 then을 써야겠고, 그 다음에 as soon as not the moment이라는 종속접사를 쓸 수가 있어요. and 종속접사예요. 그러면은 그 절과 주절, as soon as 절과 주절에 똑같이 과거 시제를 써요. as soon as 절에 과거 완료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닥 붙어 있는 일이어서 as soon as 다음에 head pp를 쓰면 틀리다고요. 그 다음에 on ing를 써서 그걸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활동이 접촉해 있음을 on으로 표현한다라고 아주 간단히 설명했는데, 무엇과 무엇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문 볼게요. On seeing the police officer, the thief ran away 했는데, 자, 무엇과 무엇이 접촉해 있느냐? see와, 그 다음, ran away가 on,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on ing를 쓰면 뭐뭐 하자, 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모두 다 경북 교행에 나왔던 문장을 가지고 이게 이거 제대로 표현한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왔었어요. 다 똑같은 문장들로 연습 잘할 수 있게 되겠네요. 다음 조동사 보겠습니다. 조동사 간단히 보고 서실게요.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must부터 쭉 내려가는 강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법조동사 중 제일 센 게 must, 그 다음은 will, 그리고 would, should, can, may, could, might 해가지고 법조동사의 강도가 쭉 내려오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러요러한 경우에 쓰는구나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동사의 pp가 엄청 문제거리잖아요. 그래서 그건 완전 중요 포인트고, 그러면 must의 pp 뜻 분명히 뭐뭐였을 것이다, 강한 추측, 뭐뭐 했어야 했다에 머스트 PP 쓰지 마라, 이런 게 되게 문제거리죠. 그 다음에 슈레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유감을 표현하는 것이고, 크루의 PP는 뭐뭐 했을 수 있는데 안 해서 아쉽다거나 뭐뭐였을 수 있다라는 추측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과 추측 두 가지 버전이 있겠고, 그 다음에 used to하고 would하고 이거 구분하는,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학원 했다라는 말에 used to는 아무데나 쓸 수가 있는데 would는 자기의 의지가 있을 때만 써요. 자, 우드의 원형이 will.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 했다, 하곤 했다, 이런 말을 이제 같이 쓰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 뭐 저기 큰 나무가 있곤 했는데, 이럴 때는 우드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태, 저기 큰 나무가 있곤 했는데, 라든지 여기에 뭐 운동장이 있곤 했는데, 이렇게 말할 때, 아이스 와인이 비싸곤 했는데, 이러는데 거기다 우드를 쓰지 말고, 거기다 유스트를 써줘야 된다. 그거 한 가지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헤드베러나 비 서포즈 투 비 투 이런 것들 아셔야겠고, 마지막, 두 개 혹시 모르시면 꼭 공부하십시오. 서포즈드 뜻. 추정된다. be supposed to 하면 뭐뭐 하기로 추정된다라는 말이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읽는 거. 또 B2 마지막 보면 you are to wait here in this room until I return 했는데 여러분 until 잘 나왔네요. 자, return 밑줄 긋고 시제 언제입니까? 미래. 미래인데도 현재 시제 쓴 거죠. 예. until은 끝점이니까요. 그러면 너는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을 You are to wait 이랬어요.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you고요. 동사는 wait이죠. 그럼 중간에는 are to를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부른다? 조동사라고 부른다고요. B2용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 are to 사이에 you are supposed to 대체로 그런 건 생략한 형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남은 거는 수동태 그리고 뒷페이지에 투부정사의 용법 ing와 ed 아까 봤던 것을 좀 더 정리하는 내용으로 동사가 한 꼭지 있고 그거 하고 나면 수식이 있어요. 형용사, 부사 그리고 비교가 있고 그거 하고 나면 전치사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전치사하고 부동사까지 좀 처리를 했고 마지막에 종수접속사하고 가정법 한 다음에 이제 문장 다듬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지금 7월 초에 나오는 공통영어 세 책의 요약을 다 모은 거라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3시간 이제 잘 들어보시고 주중에 참참히 여러분이 공부한 걸 좀 정리를 하시면 요점들은 많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1시간 동안은 우리 합격생 얘기도 잘 들어봐야 되니까 시간 제가 한 40분 정도가 있는 거고 가장 집어야 될 얘기를 골라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지는 않고 그럼 10분 이따 뵙겠습니다.